10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서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주전 701년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할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에서만 아리엘이라고 부릅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도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통치권의 약속이 살아 숨쉬고 있지만 지금 그런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위기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어떤 그냥 형식적 제의적 축제만 가득하다가 지금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4절에서 땅으로 티끌에서라는 그 표현은 사망과 스올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신접한 자, 이는 죽은 자의 영을 가리킵니다. 즉 제의적 축제가 있던 그곳이 절망으로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죽은 자의 소리와 같이 그렇게 소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반전이 시작됩니다. 5절부터 보니까요. 대적이 세미한 티끌같이 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인데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패색이 짙던 예루살렘에 갑작스럽게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의 진 중에서 18만 5천을 쳐서 그곳에 시체가 가득하고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갔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더욱더 그분을 만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작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맹인이 되게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그 눈을 감게 하십니다. 그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선견자, 즉 선지자들을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처럼요, 모든 계시가 밀봉한 책의 말처럼 되는 것입니다. 책이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펼쳐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내용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리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범죄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만난 자들은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씁니다. 예배가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갈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글로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 시간조차도 지루합니다.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요, 말의 지혜로는 좋은 말들, 훌륭한 말들, 수많은 말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며 온전히 마음을 드렸다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요? 마치 앗수르가 예루살렘 앞에 다가온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직전에, 세상에 넘어가기 직전에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비아냥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견디어 이겨내고 싶어하는 그런 용기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두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이 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온갖 죄가요, 교회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곳으로서 에덴이 회복되어야 될 교회가 죄를 방관하고 방임하며 타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입니다. 어지러워지고 또 어지러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더 이상 현장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물론 핑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갈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예배의 현장 가운데 갈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예배 현장으로 가지 않을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한 사람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가 쫓기는 상황 중에서도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그 성전을 사모하며 주를 경배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런 그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여러분 이것을 다윗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